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3일입니다. 음력으로는 22년 12월 22일 신미일 양날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탄생하는 수선화가 되겠고요. 탄생석은 파울러 라이트, 탄생 목은 느립나무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오늘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가 특례시로 승격한 날입니다. 기념일은 오늘 미주 한인의 날입니다. 코리안 아메리카 데이, 한국인의 첫 미주 미국 이주를 기념하고 미국 사회 내부에서 한국계 시민들의 역할과 기여, 그리고 다른 아시아계 시민들과 구별되는 독자적 정체성의 경의를 표하는 취지에서 제정됐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한국 이민자의 미국 도착 100주년의 기념, 2003년과 2004년에 한국계 주민이 많은 나성시 로산젤레스 즉 약자로 LA입니다. 캘리포니아 지방의회에서 처음 선포됐고요. 2005년부터는 연방상하의원에 의해 전국 차원의 공식 기념일로 미국에서 지정된 날이기도 합니다. 생일 맞는 분 보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고려 말입니다. 1338년 영분 선죽교 아시죠? 이 몸이 죽고 죽어 하는 정몽주입니다. 고려말 학자 정치인이죠. 정몽주는 1338년 1월 13일, 음력으로는 1337년 12월 22일 경상북도 영일현에서 영일정시 정운관과 영천이씨의 아들로 출생했습니다. 초명은 몽란, 몽현, 몽룡, 자는 달가, 호는 포은입니다. 그래서 포은 정몽준이라고 합니다. 시호는 문충이고요. 고려 삼은의 세 사람 중 한 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1360년 문과의 장원으로 급제해서 예문관 검열로 출사해 여러 벼슬을 지내고 성균관 대사성, 예의판서, 예문관학제, 수원군 등을 지내며 천명, 친명파 신진사대부로 활동했습니다. 역성혁명과 고려개혁을 놓고 역성혁명이라고 하면 이성계가 다시 돌아와서 고구려의 왕을 찬탈한 것을 역성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화도 회군이라고도 하죠. 갈등이 벌어졌을 때 온건개혁을 선택했으며 명나라의 외교관으로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관직은 수문하시중과 익양군충의백에 이르렀습니다. 역성혁명파의 조선건국에 반대하다가 1392년 공양왕 4년엔 5월 4일 이성계의 문병차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개경 선주교에서 이방원 즉 이성계의 아들 일파에 의해 암살됐습니다. 향년 54세에 피살됐죠. 삼봉 정도진의 오랜 친구였으나 역성혁명과 온건개혁을 놓고 갈등하던 중 정적으로 돌변해 역성혁명에 반대하다가 이성계 정도진 일파를 제거하려고 했으나 실패하고 오히려 이방원 일파에게 피살됐습니다. 정도진은 어려서부터 기억력이 좋고 암기력이 뛰어났으며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머니 영천이 씨는 아들인 정문주의 비범함을 알아보고 장차 위대한 인물이 되리라 예상하고 백로 가라는 시를 한 수 지어 아들 정몽주에게 교계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책에서도 아시는 바로 백로가입니다. 까마귀 싸우는 고래 백로야 가지 마라.
성난 까마귀 흰 빛을 세울세라 청강에 깨끗이 씻은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 했던 겁니다. 대한민국이 그전 저희들은 학교에 다닐 때 이 시를 학책에서 있었기 때문에 다 외웠던 시였습니다. 역성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방원이가 정몽주에게 동참하라고 이런 시를 써서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가 이름이 하여갑니다. 차역하이 피역하여 성황당후 원퇴락역하여 아배약차 위부사역하여 즉 이런들 어떡하리 저런들 어떡하리 만수상 드렁칭이 얽혀진들이 어떠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하고 이방원이가 정몽주에게 이런 시를 써 보내니까 정몽주가 이병헌에게 단심가를 써서 답을 했다고 합니다. 신사료 사료 일백번경 사료 백골진토 혼백유무야 향주 일편단심 영유계리여 해석하면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다시며 갔을 줄이야 있으랴 하고 역성혁명에 참여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방원이가 정몽주를 피살하게 됐던 겁니다. 1955년생 축구 감독입니다. 허정모 감독입니다. 1953년 12월 29일 태어난 축구 선수고 감독입니다. 축구 경영으로 현재 대전 하나 시티즌의 이사장직을 맡고 있고요.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민 초사리 출신입니다. 선수 시절 PSV 에언트호븐 등에서 활약했고 1980년대 축구의 중심 선수로 활약을 했습니다. 한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해 한국인 축구 감독으로서는 최초로 외국에서 열린 FIFA 월드컵에서 16강에 진출했으며 휴식을 갖기 위해 2010년부터 10년 7월 2일 연임을 포기를 했습니다. 이는 1974년부터 1986년까지 국가대표 선수로 출전했죠. 1986년 FIFA 월드컵에 출전해 본선 1차전 아르헨티나전에서는 고인이 지금 되신 마라도나를 끈질기게 마크했는데 이때 마라도나를 발로 걷어차 마라도나가 그라운드에 나뒹길게 되자 대한민국 축구는 태권 축구라는 불명예를 얻게 됐던 때도 있습니다. 또한 본선 3차전 이탈리아전에서는 득점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A매치 101경기에서 30골을 넣었던 축구의 신이었습니다. 가수입니다. 김건모입니다. 1968년 1월 13일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상경해 성장했습니다. 서울 신월초등학교와 서울예술대학교에 입학해 국악을 전공했고요. 4살 때부터 피아노 치기를 시작하고 항상 음악 과목은 좋은 점수를 받는 등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남다른 재능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최단 기간 최다 음반 판매량을 기네스 기록을 소유하고 있고요. 골든 디스크 최초 3회 연속 대상 수상자이기도 하며 1994년 지상파 3사 연말 가요제와 서울 가요대상 골든디스크 시상식까지 5대 가요 시상식에 모두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지상파에서 가요대상 시상이 사라진 현재 시점에서 이 기록을 보유한 가수는 김,
겹건모가 유일하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남녀노소 누구나 다 사랑하던 가수, 보컬, 작곡, 편곡, 피아노 등 다방면으로 어마어마한 실력을 갖춘 뮤지션, 젊은 세대에는 미운 우리 새끼의 코믹한 신건모 이미지 때문에 예능인 취급을 받는 경우가 있으나 그는 1990년대를 대표하는 음악가 중 한 명으로 1990년대 국민 가수로 불렸던 레전드입니다. 하이톤의 까랑까랑 하면서도 부드럽고 간드러지는 바이브레이션이 들어간 독특한 목소리 때문에 데뷔 때부터 주목을 받았고 지금도 그의 목소리만 듣고 음색발이라며 보컬 실력을 폄하하는 사람도 왕왕 있다고 합니다. 김건모는 2019년 12월 12일에 김세의 강용석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에 의해 성폭행 가해자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성폭행 의혹이 제기되자 KBS, EBS, MBC, SBS는 영구 출연 정지 명단에 올렸습니다. 2021년 11월 18일 수사 시작 1년 11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배우입니다. 강성진 배우입니다. 1971년 1월 13일 태어난 배우로서 본인은 서울 출신입니다. 1990년 연극 배우로 첫 데뷔를 했고 이듬해 1991년 영화 19의 절망극에 부르는 하나의 사랑 노래로 영화 배우 분야에 데뷔를 했으며 1년 후 1992년 뮤지컬 배우로 데뷔한 뒤 KBS 슈퍼 탤런트에 입상했습니다. 아내는 7세 아래인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이현영으로 배우 이현경의 여동생입니다. 이현영은 2001년 S라는 걸그룹으로 활동을 했고 뮤지컬 배우 민영기와는 동서지간이 된다고 합니다. 배우 정문성입니다. 1981년 1월 13일 서울 출생 배우로서 순천향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2007년 뮤지컬 지하철 1호선을 통해 데뷔를 했으며 육룡이 나라사, 김과장, 슬기로운 감방 생활에서는 유정의호의 형 유정민 역 등으로 매 작품마다 다양한 캐릭터로 시청자에게 얼굴을 알린 분입니다. 체격은 작지만 인상이 약간 강하고 사나운 인상이라서인지 은근히 악역이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2020년과 2021년 TVN 목요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과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에서 을지병원 흉부외과 치프 레지던트 도재학 역을 맡아 많은 연기를 얻어서 많은 인기를 얻은 분이기도 합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가수 겸 배우입니다. 이승기입니다. 1987년 1월 13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출신 가수이자 배우입니다. 데뷔는 가수로 시작했으나 가수 이후 예능과 연기도 겸하기 시작했고요. 이들 분야에서도 모두 다 성공을 했던 분입니다. 과거 출연했던 예능 1박 2일 시즌 1과 여러 드라마 활동의 결과로 청년층부터 중장년층까지 고루고루 인지도가 높은 연예인이기도 합니다. 바른 성품과 반듯한 이미지, 학창시설 전교학교 회장을 지내 등 엄친아 이미지와 반대로 성격은 은근히 허당기가 강한 편이라 다소 다가가기 힘들었던 엄친아 이미지와는 적절히 융화시켜 오히려 호감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독설로 유명한 김구라가 온전히 친척만 하는 몇 안 되는 연예인이라고도 하고요. 이승기의 부모가 부럽다고 한 것도 모자라 아들 김동현 군에게 유재석은 바라지도 않으니 이승기만 같아라는 비교까지 했다고
아들이 폭로를 했습니다. 이 말을 동현군에게 전해 들은 이승기가 말하길, 설마 너네 아빠가 날 친찰할 뿐이 아니잖아. 김구라가 평하는 이승기는 착한데 참 편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승기는 데뷔하고 약 18년간 음원 수익이 있는지도 모르는 채 지내다가 2022년 12월 16일에 약 50억 정도의 정산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이승기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음원 수익금이 최종적으로 얼마나 정산이 되든 소송 비용을 제외한 전액을 기부하겠다고 공개했습니다. 이에 소송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정확한 음원 수익을 후크엔터테인먼트에서 청구할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기일 맞는 분 한번 보겠습니다. 스님입니다. 정강 영신 스님입니다. 1898년 전남 곡성에서 태어났습니다. 성은 정씨고요. 첫 법명은 영신, 법호는 정강입니다. 아버지는 해룡이며 어머니는 황계수입니다. 나이 16 되던 해인 1913년 유기 행상을 하다 만난 한 스님과의 인연에 의해 해인사에서 출가하게 됩니다. 출가 이후 피나는 수행과 정진을 계속하던 스님은 도반이었던 삼위승이 갑작스럽게 죽자 삶의 허망함을 깨닫고 이때부터 망공 스님으로부터 없을 무자 화두를 들고 구도의 길에 오르게 됩니다. 이후 직기사에서 6년간의 고행과 당대 선지식이었던 재산 용성 망공 스님 밑에서 정진을 계속한 끝에 1921년 23살 되던 해 마침내 깨달음의 경지를 얻었다고 합니다. 20대의 깨달음을 얻은 스님은 이후 운수 행각을 하며 당대 선지식인 해봉, 해월, 용성, 하남, 금봉, 망공 스님 등을 찾아 수많은 선문답을 통해 그의 철저한 견성을 인가받으셨습니다. 특히 스님은 1923년 그의 나이 25 되던 해 덕숭산 금선대에서 망공 스님으로부터 점검법계를 받고 선종 77대 법맥을 잇는 대선사로 명성을 날리게 됩니다. 스님은 지혜제일이라는 명성을 얻었죠. 당대 선종의 중흥조였던 경어스님의 오도송에 대해서도 허물을 지적할 정도로 선지가 밝았던 스님은 지혜제일이라는 명성을 날릴 만큼 대중들에게 알아듣기 쉬우면서도 날카로운 선지의 법문으로 지방의 눈푸른 납자들에게 지혜의 등불을 밝혀줬던 스님입니다. 33세 통도사 조실을 추대된 이래 법주사, 복천선원, 수도암선원 등 전국의 선원에서 조실을 역임하며 후진을 양성하던 스님은 1962년에 인천 용화사 법보선원, 지금 용화선원을 건립하고 추석하면서 송담이라는 건출한 제자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현대 한국 선종의 해맥을 이은 정강 스님은 1975년 1월 13일 천도 법문을 마치고 제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세수 77세, 법납 62세로 좌탈 임명하셨습니다. 제자로는 정강, 제자인 송담을 비롯해 정공, 정우, 정무, 정대, 정낙 등 50명의 제자와 손상자 200명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스님이 있다. 성우 묵담 스님입니다. 1896년 3월 8일 전남 담양 수봉면 남산일에서 출생했으며 법명은 성우, 법호는 묵담입니다. 속세의 성은 담양 국시로서 명문 세족이었던 아버지 순국씨와 어머니 오씨 극락화의 아들입니다. 1906년 장성 백성사에서 백양사에서
순호선사를 은사로 내장사 종산 스님을 기사로 출가하듯도 했습니다. 1914년 내장사 금강계단에서 금해율사에게 비구구족계와 보살대계를 수지했고요. 백양사불교 전문강원에서 삼익과 사교과를 졸업했으며 정읍 내장사 곡성관음사 부안내소사에서 대교과를 수료했습니다. 1918년 백양사 법계고시에서 대선법계를, 31년 종사법계를, 32년 대종사법계를 수하고 백양사 청류암 관음선원, 양주 망월사, 담양 오송선원 등 70여 안거를 성만하신 분입니다. 스님은 1957년 조계종 중앙종무원 감찰원장, 조계종 종정 5대, 6대, 7대, 그리고 1975년에는 태고종 종정 3대, 4대를 역임했으며 선교 유례에 능통하신 스님은 백양사, 관음사, 중심사, 대전 신광사, 송이산 법주사 등 수많은 사원의 불사의 증사로 법회의 법사로 회주 금강계단의 전계 화상 아사리로 대중을 교화했습니다. 1981년 1월 3일 가부좌로 앉아서 입적하신 세수 86세, 법납 75세였습니다. 태고종 종단장으로 용화사에서 다비 9가의 사리가 나와 용화사를 비롯 장성 백양사와 전주 관음선원, 부산 금수사, 안양 연화사, 제주 성광사, 금봉사, 성림사에 각각 한 개씩 나눠 봉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행년과 덕망에 힘입어 조계종과 태고종의 종정을 두루 지내셨는데, 청정율사가 대처 성단이라 할수 있는 태고종의 종정을 지낸 이력이 이채롭습니다. 본인이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단의 기본은 화합에 있다. 행하기 힘든 것을 행하고 버리기 어려운 것을 버릴 줄 아는 것이 출가 승려의 정신이라며 대종불교 구현에 전력하신 스님은 불교 정화 때 처음에는 조계종단을 지지했다가 종교 문제로 만암 스님처럼 환보 역주할 수 없다는 생각과 급진적인 개혁은 많은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생각이 확고해 태고조 종단에 남으신 것으로 사례됩니다. 우리나라 국군 군번 제1번인 분입니다. 이형근식입니다. 2020년 11월 2일 출생해서 2002년 1월 13일 사망한 일본과 대한민국의 군인이었고 외교관이었습니다. 호는 청재고, 창씨 개명 당시의 이름은 마쓰야마 다케오입니다. 초대 육군 참모총장을 지낸 이응준의 사위입니다. 대한민국 국군 초기 장군 주역자이자 원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20년 충청남도 공주에서 출생했고요. 42년 일본 육군사관학교 56기를 졸업하고 그후 일본 육군 야전포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일공은 포병대위로 복역하다가 태평양 전쟁 종전을 맡습니다. 종전 후 1945년 12월 5일 군사영어학교 1기생으로 입교 신청을 했지만 뛰어난 영어 능력으로 유엔과 GHQ로부터 면제를 받았습니다. 일기로 1946년 1월 15일 대한민국 육군 사상 최초로 대위로 임관했습니다. 그의 대한민국 국군의 상징인 군번 1번인데 당시 군번은 유엔군 사령부에서 각국의 참모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엄격히 정해진 것으로 최고 사령관의 1번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2002년 1월 13일 사망했고요. 2008년 발표된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 예정자 명단 중군 부분에 선정된 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남은 이 시간 여러분들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역사 만드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또 여러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